대방건설배 2017 시니어 대 여자 바둑리그 챔피언스컵. 자, 지금 조치훈 선수 대 조혜연 선수의 대국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혜연 선수 패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치훈 구단이 끝내기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조치훈 구단은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자, 2-3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2국 김채영 3단 대 장수혁 9단. 일단 집은 흙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앙에 떠 있는 저 흙돌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일단 저돌이 일단 살아야 되거든요. 30초. 지금 장수현 구단이 방금 묘한 곳을 갖다 붙였는데 좌변 쪽에 있는 백한점을 2선을 끊으면 잡을 수가 있지만 백이 그쪽 부근에 4선으로 역으로 단수를 쳐 들어간다면 단수와 흙돌 중앙 전체를 끊는 게 맞보기가 되어서 흙이 곤란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부터 전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붙인 수는 끊어달라는 의미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끊어준다면 뭐 패 모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네. 작전이었는데 지금 김채영 선수가 패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잡으러 가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구단의 위기로 보여지고요. 자, 3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돌들이 많이 엉켜 있는 것 같은데요. 상국은 어느 쪽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변과 하중앙 쪽 백돌이 다 엮여 있는데 못 살았죠. 상변은 그래도 백이 뭐 살려고 한다면 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단수를 쳤는데 두 점을 버리고 상변 쪽을 막으면 확실하게 이제 사는 모양이긴 하고요. 그쪽을 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두 점을 흙이 잡는다면. 네. 아래쪽에 있는 백돌이 아직 다 못 살아있습니다. 흙이 우측에 있는 두 점을 살려낸다면 네. 네, 지금 단수치는 그쪽 부근 두 점을 살려낸다면 아래에 있는 백돌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돼서 그 중앙 쪽에 약간의 흠집을 남겨놓기 위해 강원구단이 두 점을 살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 패가 아주 결정적인 패가 될 것 같은데요. 떠냈을 때 감당할 만한 패감 있나요? 우한기쪽 우하쪽 전체를 네. 잡자는 패감이 있는 것 같고요. 우하기 쪽에 패감을 사용하면 다음에 흙도 패감이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우하기 쪽. 3국은 일단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씁니까? 큰 글을 왜 안 써요? 더 큰 패감이 있는데. 네.